예, 아, 2020년 11월 26일 날인데요. 제가 그 4일 전에 그 방송을 했습니다. 저희 NDN 방송에. 지금 도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4일 전에 저희 NDN 방송을 통해서요, 시흥시청, 담당, 공무원에게, 밝힌다 해가지고,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어제 보니까요, 밤에 포장을 한 것 같아요. 이거 도로 공사를 한 후에, 좀, 그, 차량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그 취재에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. 근데 지금, 오늘 보니까, 도로 포장 공사가 잘 돼 있습니다. 저희는 앞으로도 말이죠, 이렇게 그 사이 시사라든가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앞으로 저희 NDN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유튜브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예, 끝으로요. 우리 시흥시청 담당 도로교통과 담당 공무원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그 시흥시가 굉장히 날로 발전되는데요.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시면서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선수를 쳐서 이렇게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NDN 방송 이건복 기자였습니다.